잘 나오나요? 드디어 우리 어머님하고 내일 병원을 방문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환갑이세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은 다리가 아프잖아요, 많이. 근데 또 결정적인 거는 육안상으로 또 보기가 안 좋아요. 울퉁불퉁 막 튀어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다리를 어떻게 수술을 받고 아름다운 다리, 건강한 다리 이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인 MC를 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이쁜 며느리 유율리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고영순이에요. 어떤 수술을 받으셨죠?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다리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정맥 막 튀어나와서 육안상으로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수술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원래는 조금만 있었어요. 많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걸고 일하고 하니까 다리가 엄청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아리가 아파요. 통증은 없으세요? 정맥류 약을 타다 먹었어요. 종아리가 너무 아프가지고. 수술을 안 하시고 그냥 약만 드셨구나. 예. 수술이 무서우셔가지고. 원래 겁이 많으세요? 저 겁 많아요. 여기 오시면서도 잠을 못 주무셔서. 주변 분들은 사람들이 아, 너 다리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술하지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렇게 말을 했죠.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병원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갔어요. 저처럼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저희 며느리는 자상하고 또 모든 걸 이렇게 좀 또 음식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그럼요? 그래요. 어제 용돈 받으셨어요? 예, 용돈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심장? 어제도 긴장이 됐지만 오늘도 긴장이 돼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리가 많이 아프시고 친구들이 다리 무섭다고도 많이 놀리시고 그러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 꼭 예쁘게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기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신 만들어주세요. 저 원장님 저 겁이 많아요. 저 안 아프고 잘 좀 해주세요. 원장님 사랑합니다. 빠르신데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긴장을 원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겁이 많으세요. 저 아까도 바들바들 떠셔가지고 제가 손을 꽉 잡아드렸는데 수술 얼른 하고 끝내고 싶다고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그 며느리가 하시기 전에 뭐 하나 남겼어요. 한번 보시라고. 사랑스러운 애기 며느리 율리아예요. 올해 환갑이시잖아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남편 낳아주셔가지고 제가 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며느리로서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 해드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못난 우리 아들을 이쁘게 봐주고 사랑스럽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해.
사랑한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밝아지셨어. 아무렇지 않으시죠? 네. 응. 아, 걸음도 잘 걸으시고 우리 어머니. 와 어머니. 와 어제 수술했는데 괜찮으세요? 아 걷는 것도 좋으시네. 느낌 어떠세요? 다리가요? 아프신 데는 없어요? 네, 다리 수술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시죠? 네, 감사하다고. 네, 어머니.